오늘 다 가지고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식물 유전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6위예요, 전 세계. 우리가 6위야. 그런데 재밌는 것은 종자는 거의 70% 이상을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전 자원만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유전 자원을 가지고 진짜 우량한 품종으로 개량하고 하는 기술이 필요하고, 그걸 가지고 상품화해갖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외국에 수출할 수 있어야만 그게 진정으로 우리가 종자 강국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요게 무슨 꽃인지 아세요? 요게 정향나무인데 미스킴 라일락이라고 그래요. 미스킴 라일락은 1954년에 미스킴 라일락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나무가 북한산 백운대에서 미국 사람이 채취해갖고 미국을 가져가요. 그래서 미국 가서 이걸 개량해갖고 상품화시켜서 다시 한국에다가 팔아요. 이게 미스킴스 라일락이 라일락 시장의 미국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면 굉장히 히트치는 거고, 우리는 이거를 사게 되면은 돈을 주고 사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종자 산업별 우리가 주로 이제 뭐 우리가 말한 채소나 이런 쪽만 얘기했는데, 사실은 우량 가축 이것도 종자입니다. 그죠? 옛날에 황우수업 박사님이 뭐 이런 원래는 그 소를 육종하시는 분이세요. 우량소를 만드신 분인데, 그래서 뭐 복제 이런 개도 만들고 하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새로운 종을 만드는 육종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그 수많은 조그만 중소기업들이 있지만은 정부가 그 외국같이 큰 종자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 이루어져야만 우리도 종자 강국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거는 이제 농림수산식품부가 그 2002년 종자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정부가 이제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2020 프로젝트를 통해 갖고 종자 산업은 그냥 생물 자원을 활용해서 그 다음에 종자가 생산되어 그걸 가지고 농식품 산업으로 해서 나중에는 가공 제품 하는 것까지 이 전체적인 산업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많은 돈을 이제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는 우리나라가 종자 강국 세계 탑10 안에 5위 정도가 되는 그런 종자 강국이 되겠다라고 천명했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왜냐 그러면요, 80년대에 사실 우리나라 그 IT 강국이 아니었을 때 정부가 우리나라는 앞으로 성장 동력을 IT로 가겠다 그렇게 천명하고 한 30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계 최고의 IT 국가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정부가 이제는 IT는 어느 정도 우리가 됐습니다. 새로운 국가의 성장 동력을 뭐로 가겠다? 종자 산업으로 가겠다. 이렇게 천명했어요. 그러면 종자 산업 쪽으로 막대한 자금이 투자가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한 2, 30년 지나면은 우리나라 기업 중에 세계 탑10 종자 회사 기업이 반드시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죠? 그리고 뭐 감자에 관한은 혹시 또 감자가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게 닥터 림스 벨리 포테이토라고 하는 겁니다. 종류마다 이거 제가 다 개발한 품종들이고요. 색깔이 다양하고 이 품종이 그냥 개발된 게 아니고 개발되고 난 다음에 지금 전 세계로 많이 지금 나가 있고, 특히 지금 왼쪽에 조그만 사진이 그린 자이언트, 이렇게 그린 자이언트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하고 캐나다의 감자 판매 20%를, 미국 감자 많이 먹잖아요? 20%를 차지하고 있는 그 회사에서 제가 개발한 색깔 감자 다양한 것을 6종을 지금 아이다호하고 유타에다가 대량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제가 여름에 여기 농장 주인이랑 가서 찍은 사진. 저 품종이 바로 고구벨이라는 품종인데, 고구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고구마 같이 생겼다라고 해서 고구벨인데, 저 품종은 천연 항균 펩타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에 나온 단백질을 가축에 먹이게 되면 가축이 인공 항생제를 먹지 않고도 병을 다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천연 항생제를 가지고 있는 감자 품종이다. 그리고 저 안에 있는 또 우리가 피부암하고 그 다음에 위암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펩타이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품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지금까지 우리가 제가 종자 산업의 중요성, 그다음에 국내 산업, 그다음에 해외 산업,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종자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식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종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수한 종자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훌륭한 유전 자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3강에서는 유전 자원이 어떻게 수집되고 왜 중요하고 유전 자원 전쟁이 또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종자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이 됐습니다. 앞서서 유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 2002년에 50번째로 가입을 해서 지금은 또 의장국이 됐습니다. 국가적인 위상을 정말 높이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문제는 이 2012년부터 해외종에 대해서 로열티를 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가 사실은 종자로서는 변방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의장, 최근진 박사님이 이제 의장이 되셨는데 굉장히 자랑스럽죠. 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종자 산업 육성 정책은 아직까지는 좀 미비하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10년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사실은. 물론 열심히 준비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10년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2020 프로젝트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20년은 정말로 정부하고 그다음 민간 이 합심해서 우리나라가 종자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강원대학교 의생명과학부 이막태 교수와 함께하고 있는 21세기는 종자전쟁,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